필스펙터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영상 이어서 보시죠. I have no modem. I have no modem. 필스펙터의 필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만화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There was exactly one drawer open. One drawer. 서랍 하나. It happened to be the drawer that Phil Spector kept his gun in. 정확히 저기를 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Lana Clarkson had never been in the house before. How would she know that he owned a gun, number one? And if she did know that he owned a gun, how would she know where he kept it? 서랍이 저 정도 사이즈 집에는 정말 뭐 한 천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거 하나만 열려 있다는 거는 저 필 스펙터가 아니고는 모르죠. 알 수 없다는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 측은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건 현장 증거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It was an intraoral gunshot wound. In other words, the gun was actually inside her mouth when it was fired. 구강내 총상. 피해자 입 안에서 총이 격발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써. 총상으로 인한 혈흔들, 특히 그가 입고 있던 옷에 피가 튀었다는 것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은 점점 필 스펙터의 살해 혐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프로파일러 문제가 나갑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피해자의 혈흔을 보고 타살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혈흔을 모두 고르세요.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를 제외한 결정적인 법약적 단서가 되는 혈흔을 찾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타살의 증거가 되는 혈흔이요? 네. 자,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 피해자의 목과 입 주위에 혈흔이 묻어 있다. 피해자의 손목 바깥쪽에 묻은 혈흔. 피 묻은 수건. 그다음에 스펙터가 당시 입고 있던 재킷에 소매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요. 또 계단에 혈흔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총에 총구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야, 혈흔이 너무 많은데? 손목 바깥쪽 이렇게 잡고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목 바깥 아니 입에 넣고 쐈다니까. 그러니까 입에 넣고 쏘면... 이렇게 잡고 쏠 거 아니야. 이걸 리볼버를 들고 자살했다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방아쇠를 엄지로 눌렀을 거라고요. 그러면 총알이 이렇게 내 목을 관통했을 거고 여기서 피가 이렇게 입으로 튀어나갔을 거잖아요. 불확실한 건 2번밖에 없어요. 손목 바깥쪽에 묻은 혈은. 아까 이 휠이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옷에 묻을 리가. 네, 아까 자기는 조준을 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옷에 싹 묻어 있고 집중.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튀지 멀리 있으면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 교수님한테 쐈을 때 이게 보고 쏜 게 아니라 이렇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고 쏜 거에 증거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되려면 아까 진호 말 맞다나 옆으로 쏘아야 돼. 예, 옆으로 이렇게 삭 이렇게 돌아서. 자, 몇 번 할까요? 우리 진호. 저는 자켓은 있는 것 같아요. 자켓, 그 다음에. 예, 타살 흔적. 그리고 우리 석준형 말대로. 손목? 예, 손목. 자, 미난 몇 번 같아요? 저는 2번, 4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2번, 4번. 첫 번째는 피해자 바깥쪽 손목에 묻은 혈흔이었습니다. Back of her wrist. Was
proof that she could not have held that gun when it went off in her mouth. 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입에 총을 겨눈 채로 방아쇠를 당겼다면 총의 세기로 피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피가 튀는 방향을 등진 손목 바깥쪽에는 절대 피가 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석준이 이런 거에 강하더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칠 수 없구나. 두 번째는 필 자켓에 튄 혈흔입니다. The blood spatter evidence in the case definitively put Mr. Spector within arm's reach of Lana Clarkson with his arms pointed in the direction of her face. 혈흔의 꼬리가 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총이 발사될 때 필의 팔이 피해자의 입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왼손으로 쐈네요. 그렇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필 스펙터. 과연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진짜 추하다. 2009년 최종 판결 결과. 완전 옛날도 아니네.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Philip Spector guilty of the crime of second degree murder of Lana Clarkson. 결국 그는 2급 살인죄로 징역 19년형에 구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살인마 필 스펙터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옥중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훌륭한 예술가가 반드시 훌륭한 인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명예와 부가 가져다주는 자만과 오만함으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